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비교적 대전에서도 이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박범계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 대전 서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 서구를 보시게 되면은 이 대전 서구를 보시게 되면 서구를 양홍구 후보가 138표 차이로 이긴 경우죠. 여긴 표를 많이 집어넣네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박범계 후보가 6만 5천 표를 얻고 양홍규 후보가 5만 1천 표를 얻어가지고 1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이름들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거인 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 그 뒤에 이제 무효표, 그 다음에 기권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부풀리기가 된 겁니다. 8,417표가 진짜가 아니고 부풀려진 겁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상에 직접 오신 분도 있지만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넣어준 표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넣어준 표는 13,445표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그만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조작을 해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도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뚱뚱한 겁니다. 예.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 이 선거에서 예, 거소선상을 제외하고 그 밑에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구나. 특히 제외국민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여기서 규칙은 여러분들 뭐죠? 여기서 이런 규칙은 예,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4분의 1씩을 집어넣은 거죠. 예,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예, 동별로 다 이런 뭘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까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별로 몇 표를 집어넣는 투표소별로도 몇 표를 집었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죠. 예. 그런 예. 14,157표를 집어넣고 예. 관외 사전투표에 3,361표를 집어넣고 가짜표가 예.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에서 104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제외국민투표에 304표 가운데 104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진짜는 200표인 겁니다. 아니 노노 예, 204표, 박범계 후보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243표, 노란색입니다. 243표 가운데, 예, 여러분들, 가짜표가 104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표가 몇 표냐? 243표 빼기 104표를 하면 진짜표가 나오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발표 득표수 8,417표. 그럼 가짜가 몇 표냐? 예, 여기 보면 3,361표입니다. 그러니까 8,417표에서 3,361표를 빼면은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3,361표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 예, 여기 13,445표에서 4분의 1을 곱하면 위조 투표지 수가 나오는 겁니다. 왜 4분의 1을 뽑혀야 되냐.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하니까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양홍규 후보가 138표로 승리한 선거를 14,053표를 집어넣어가지고 14,020표 차이로 박범계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만든 겁니다. 아마 이 설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신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그때 드러난 숫자들입니다. 그 숫자의 뒤에 득표수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 규칙을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가 여러분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득표수 조작 공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득표수 공장을 찾아낸 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가짜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14,05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3.15%밖에 안 되는데 발표 사전투표를 30.85%를 뻥튀기 해가지고 7.70%만큼 사전투표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053표를 찾아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 전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범계 후보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선관위 여러분들 얼마로 이런 뻥튀기 했는가 하니까 60%를 뻥튀기 해준 겁니다. 47%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60%를 뻥튀기 한 겁니다. 14,053표를 집어넣어가지고. 60표를 뻥튀기 하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은 48%, 사전투표 득표율은 60%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선관위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믿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배움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을 때 어떻게 세상에 범죄가 드러나는 걸 본인들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뭐 하게 알아도 대법관이 다 깔아뭉개 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학문적 분석은 그냥 조작이 100% 플러스 13% 차이값 더블당 국힘당 마이너스 12%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이게서 47% 사전투표율을 60% 이러면서 사전투표 득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뚱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값 그래프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만든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세 장당 한 장을 사용한 조작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수에 가까운 득표수 조작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제야 전문가가 다 실무를 다 해준 겁니다. 저는 뭐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박범계 후보가 당일 투표에 48대 48로 거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는 60대 36으로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박범계 60%. 그렇게 하니까 뭐 당연히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사전투표율 30.85%는 부풀려진 것이고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사전이 47, 당일이 48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선거란 게 어떤 건지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전과 당일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건 조작이 수정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 이렇게 23.15%를 30.85%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대전 서구을처럼 승부가 바뀐 지역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이런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자료들은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대전 광역시의 표를 11만 4823표 더하기 833표 정도가 조작이 됐다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다면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종류의 조작이 10년간 계속돼 왔고 프로그램도 하나도 바뀐 게 없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에 일체 다루지 않고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압축한 내용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부풀렸고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를 조성해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줬고 조작 방법은 뭘 사용했고 당락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고 우위에가 국힘당 후보가 이긴 네 곳 밑이 국힘당 후보가 패배한 세 곳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